여러분은 지금 홍문파에서 제작하고 홍석근 사부가 후원하는 불쏘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어려워. 멘트 어려워. 저희는 뭐 어디서 후원 받는지 솔직히 몰라요. 홍석근 사부 죽었잖아요. 아, 천국에서 후원해요. 신경 쓰지 마요. 좋습니다. 아, 착한 형제 이제 때려쳤어, 오늘부터. 좋습니다. 아, 뭐 어떤 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셋이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저 두 탕 뜰려니까 힘들어요. 네. 아, 저 인기 많으니까. 여튼 간에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셋이 또 비주얼로 살짝 바뀌어서 저희가 또 셋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없어요. 바로 이거는 오늘은 이제 링거다 특집에 앞서 놀자판 갑시다. 야심차게 준비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놀자판이 아니라 네. 이벤트를 하나 해야지. 좋습니다. 그럼 바로 뭐 방송 쫙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가족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MC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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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정말 더럽고요. 저희가 씁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코너명만 들어서는 네. 시청자분들이 뭘 쏘는지, 뭘 쏘는지, 벌을 쏘는지, 꿀밤을 쏘는지 모르기 네. 때문에 우리 희한아님이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 네, 저희가 시원하게 수리검을 쏴드립니다. 수리검을 쏴. 에? 뭐라고요? 희영님이 충격파를 쏴드립니다. 희영 충격파를. 아니 뭐야? 또 두 남 몰래서 뭘 또 짰어? 네, 저희가 또 준비했죠. 맞을 짓 하면 맞는 거예요. 맞아야죠. 아, 근데 부터 저 몰래 또 뭐 이렇게 준비했나요? 아, 우리가 저번에는 범인님이 뭐 가족분들과 1대1 했잖아요. 네. 막, 뭐냐, 영민족 들어가가지고 막 1대1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게 적었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RVR이라 그러죠? 네. 네, 이제 좀 언어를 순화는 아니구나. 네. 좀 그냥 가족분들 쓰시는 말로 치면은 게임 떼쟁. 떼쟁. 야. 게임용어. 아, 게임용어로 떼쟁. 우리는 네. 우리는 세 명. 우리는 세 명. 네, 가족분들은 떼쟁.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다대 3으로 네. 싸울 거예요. 야,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유저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파티를 맺어서 우리 희영이 아니요. 뭐. 가족분들이랑 파티 맺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파티를 맺어서 오케이, 오케이. 우리 셋이 파티 맺어서 네. 유저분들과 이제 싸운다 이거죠. 네. 전쟁이야. 네. 그럼 우리 희영님께서 어떻게 죽여 상품을 받는지 좀 자세히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요. 네. 랜덤하게 공개되는 장소에 네. 저희 MC 세 명이 네. 충각 단원복을 착용한 상태로 있을 충각단?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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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조건 빨리 오셔가지고요. 네. 그러면 작용단복을 입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막타를 치신 세 분께 막타? 네, 이글거리는 육각 금강석 네. 주머니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캐릭이 세 개니까 각각 한 분씩 세 분께 네. 드리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한 명이 우리 셋을 진짜 다 죽여서 운 좋게 그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몰빵? 네. 몰빵? 몰빵 네. 좋습니다. 네. 아주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서버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네. 서버를 선택하기 전에요 네. 저희가 좀 생방송이다 보니까요 네. 서버를 고른 뒤에 이렇게 실제로 방송 나가는 게 한 몇 초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아, 10초 정도 딜레이가 된다. 네, 이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려. 다시 한번 배꼽 인사. 양해. 우리 양해 한 배꼽 인사해야지. 네, 그리고요. 네, 막타 쳐서 이렇게 당첨되신 분들은요. 네. 다음 주 방송 오프닝 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전화해서 빨리 언제 주냐고 하지 말고 다음 주 때 저희가 방송할 때 드리니까. 독촉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네, 그럼 저희 서버 선택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서버 선택 어떻게 하나요? 어? 탁통 가죠. 탁통. 탁통 주세요. 탁통. 이것도. 아, 근데 네. 아, 이게 아리아님이 저희가 안 뽑고 네. 아리아님이. 아리아님이 직접 통 안에 있는 걸 보여줘서 네. 32개 서버가 있다. 네. 손을 직접 이렇게 네. 해서 넣고 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열다. 근데 저는 다 좋은데 불만인 게 뭐냐면 아리안이 또 나와. 이분 굉장히 욕심 많네. 아우 시끄러. 범인님 이렇게 목소리가 빨라요. 여튼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이거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 몇 개 안 보이는데? 아니야, 다 보여. 닭이 알을 많이 났어요. 네, 네 다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32개 써 맞는 거 맞고요. 네. 일일이 한 개 보여주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아리아님, 손 한 번 쫙 넣어서 해주세요. 일단, 그, 리허설 하나 뽑아봐요. 리허설 하나 뽑아봐요. 리허설 연습? 연습 한 번. 한 개, 연습, 연습. 안 돼, 안 돼? 바로 갈까? 바로 가. 그럼 아리아님이, 자, 두구두구 하죠.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번 첫 번째 저희가 함께한 서버는 공개해주세요! 공개입니다! 자, 아직 장소는 저희가 PC 화면으로 전환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네. 정말 장소 화면을 일단은 궁계 1학 서버 유저분들 작용당원 있고 어디든 간에 아직 장소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셋이 어떻게든 죽이세요. 네, 어떻게든 죽여야죠. 그 전에 일단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네. 우리 희한아님 캐릭터 자기 캐릭 속에서 각자 전략을 얘기하죠. 네. 우리 희한아님부터. 네. 저는 일단 암살자입니다. 궁계 1학. 예, 열심히 숨어 다닐 거니까 들어가요. 예. 아마 안 싸우고 숨어 다닐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캐릭이 뭐였죠? 저는 당연히 희한하죠. 암살장. 암살장이니까 은신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좋고. 아니, 꼭 은신 아니어도. 네, 하여튼 네. 같은 거네. 네, 저는 기공사를 플레이하고요. 저의 있어. 전략은 저기 좀 들어주세요. 아, 나 이거 신경 쓰면. 나 누구랑 얘기하니? 예. 제 얼굴 써드려요? 좋습니다. 아, 우리 희한님 전략. 얼굴 써. 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괜찮아. 얼굴 필요 없어? 난 좋아요. 난 좋아요. 장막 필요 없어? 난 좋아요. 그럼 안 찍어? 안 찍어도 돼요? 아니야, 난 좋아요. 난 좋아요. 난 좋아요. 결국만 찍을게 그러면. 네. 그리고 뭐 전략. 합동 공격 해야지. 합동 공격.
근데 이게 그 우리는 3명이고 유저분들 많기 때문에 연막 찍으실 거죠? 연막. 난 모르겠어요. 난 일단 살구 발라고. 아, 연막 찍을게요. 연막 찍을게요. 저 연막을 쓸게요. 뭐 플레이하세요? 나 저는 일단은 그 제 주캐리 검사인데 검사에서 건사로 갈아탔어요. 검사로 또 욕을 엄청 많이 먹을지 모르겠지만 검사기 때문에 제 저항기와 그리고 이제 저항했을 때 이동 속도가 잠깐 빨라지거든요. 요걸로 해서 최대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군계 일학습에 접속을 했고요. 네. 저희는 다시 한번 충각단원복을 입고 네. 유저분들은 자경단을 입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충각단 입고 저희 도와주셔도 됩니다. 맞아. 없어요. 없지만 네. 도와주면 저희가 감사하다는 건 잊지 않을게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선물은 못 드리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저희 아이템 세팅이 어느 거냐면 핏빛 풀셋으로 저희가 아이템 세팅을 했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유저분들은 한 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인원수 상관없고 저희 세 명은 어떻게든 비영검을 날리든 원컴을 날리든 저희를 죽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네. 저 이제 가족분들께서 저희랑 하잖아요. 네. 근데 MC 중에서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 네. 벌칙. 오케이. 리얼로 가자. 벌칙 하나 하죠. 오케이. 우리 셋 중에 먼저 죽은 사람 얼굴 상극기. 선? 네, 얼굴 상극기. 뭘로 그리면 펜으로 한 번에. 진짜.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선에. 아 저거 있대요. 저거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보여주세요. 네. 왜 하는 건데? 리얼로. 네? 아 재미 진짜. 우리끼리 하나 놓자. 해서 먼저 죽은 사람 이걸로 긋는 거예요.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저는 이걸로 그림판 그때 보여줬던 포화를 한 번에 그릴 수 있어. 선 한 번에.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여기 볼에다 그려줄게요. 하기 싫어요 저는. 아니 휘영님 안 죽으면 되죠 먼저. 알았어. 기공이 얼마나. 아 나 얼굴 안 찍었어 지금. 아 찍으세요. 안 죽었다고요? 당신들은 안 살릴 거라고. 아 내가. 괜찮아요. 알겠어. 그리고 저희는 물약은 수전양풀 회복약만 먹을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쿨이 1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약 먹게요. 근데 어쨌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망하는 사람이 그 MC는 네. 얼굴에 MC는? 선 하나 긋는 거. 근데 그러면은 한 명이고요, 우리 두 명이고요, 우리 세 명이니까. 두 명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아 한 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명인 걸로. 알았어, 알았어. 두 명 다 그어, 두 명 다 그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저희는. 자 방어력 세팅해야지. 자 화면 전환해서 그럼 바로 군계인학 서버 유저분들에게 저희가 어디 있는지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거 나가나요 혹시? 네. 아 그러면은 잠깐만. 자 이벤트 할 장소는 공개되자마자 이제 밑부터 시작입니다. 자 보여줘 보여줘 오세요. 제대로 보여줘. 아 화면을 제대로 보여줘요. 이럴 때 보여줘. 아니 희영님 넓게 보여주라고 화면. 열었죠 여기에요. 자 저희가 이벤트 할 서버는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니 여기? 대사막에 독풍절벽 있는데요. 채널은 1,000원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스타트입니다. 자경단 모드 입고 오셔서 저희를 죽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유저분들이 오면은 악세 좀 낄게요. 좋아하세요. 희영님 저 채팅하시고 빨리. 지금 빨리 세팅해요. 저기 공개가 노출됐어요. 저기 좁아요. 좀 옆으로 가세요. 나 좁아 죽겠어. 여기 얼른 좁아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다시 한번 세팅은 만두. 저기 PP 세팅이라는 거 만두 이게 또 수어 세팅이 아니야. 저 지금 독풍절벽이라서 아마 오시다가 자경단. 네 오시 아니 우린 충각단. 아니야, 충각단. 우린 충각단. 아니야, 이게 그... 오실 때 그냥 경공으로 오실 때 저희가 사망케 네, 할 수도 있어요. 전투창으로 전투창으로 네. 가주시고요.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근데 귀걸이 자. 귀걸이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아 근데 귀걸이 안 왔어요 거. 왔어요 유저분들이 왔어요. 벌써 왔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렛츠 고 고딩. 넘어왔어요. 전쟁이야. 나 때렸어. 죽나요? 벌써 도망갔어. 자 희망님 도망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빨리 희망님 도망갔어. 희망님 도망갔어. 아 죽는다. 아 죽는다. 와 희망님 나이스. 아 죽었어. 죽었어. 지금 범인님 도망가고 있어요. 활강으로 나가고 있어요. 빨리 잡으세요. 제 화면 미쳐주세요. 빨리 범인님 잡으세요. 아니 도망가기 있지 몰랐어. 아 도망가야죠. 전 숨었어요. 자 일단 도망가 확인 좀 해줘. 낙타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못 찾고 계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뭐 이렇게 많아. 몇 명이 오는 거. 난 죽잖아. 전 제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이거 봐 하면 봐. 날 죽이려고. 이거 뭐야 이거. 개미떼들이 교고 있어요. 자 유저분들을 날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자경단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분을 같이 죽이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몇 명이 오는 거야? 몇 명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저 살려주세요. 경공이 되지라. 저 지금 하하 곰탱님과 1대1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몰려와. 갑자기 막 몰려와. 죽었다. 희아님도 죽었습니다. 안 죽었지롱. 안 죽었지롱. 죽이는 건 좋은데 그 사망까지 시키지 마요. 님 죽었어요. 저 두 번째 죽었어요. 첫 번째 죽으셨어요. 아 희아님 살았구나. 자 그러면 네, 자 일단 죽었어요. 자 일단 바로 또 착해. 또 군계일학사 유저분들이 야 또 죽여놓고 살려. 아 시청자분들 그 막타친 당첨자는 다음 주에 만나니까 일단은 군계일학사 이렇게 또 죽입니다. 나
나는 한 복귀 안 하면 돼. 여러분 저를 두 번 죽인 이거 선물 안 나갑니다. 네, 두 번째 선물 안 나가요. 네, 첫 번째. 네, 오케이 좋아. 있어봐. 나 아직 안 죽었다니까. 근데 오 이거 살려주세요. 희한한이 죽었어요? 희한한이 죽었어요? 안신. 아니 안 죽었네요. 첫 번째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자 희한한이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좋습니다. 죽었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계 일학사업 이렇게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졌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3세판만 하자. 여기서 3세판 하자고요? 우리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다른 수업으로 가서 이번에는 그만 또 다른 수업 가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잠깐 진정해요. 잠깐만 네네. 진정해요. 정리합시다. 나 도망갈 거야 나 지금. 나 화났어. 아, 자, 형이 화났어. 자 좋습니다. 자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궁계일학 수업 여러분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른 서버 이용해서 아니에요 여기서 할 거예요 저희. 아니요 다른 수업 가요. 그래 어떻게 서버가 이게 전체 전 서버 유저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서 한번 더 해. 여기서 한번 더 해. 더 그래. 저희 또 할 거예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 저희 그러면 소환해서 장소 지금 저희가 그 장소 다른 게 해가지고 다른 데 가자. 궁계일학사업 한번 더 할게요. 나 화났어 지금.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 전 서버 유저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 다른 서버 유저분들도 저희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궁계일학사업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한복 아니 한복 기한 하시면 돼요. 네, 한복 기한 하기 때문에 네. 자 저희가 잠깐 세팅되는 동안 요거 궁계일학사업에서 한 번 더 하고 저희가 다른 서버 정말 랜덤을 통해서 다른 서버 한 번 더 하죠. 콜? 근데 생각보다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빨리 죽이세요. 야 진짜 이렇게 많이 죽이세요. 아 나와봐 봐. 아 이거 봐요. 사랑해요 GM님 지금 감사합니다. 영어라서 못 불러드리겠어요. 가방 굉장히 짧아서. 네, 좋습니다. 자 저를 죽이려고 아까 보셨죠? 뒤에서 따라오는 거. 아 너무 빨리 죽었는데요 우리?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합동 공격해야 돼. 일단 파티도 안 맺었잖아. 아니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합동 공격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지금 인원수 봐봐요. 파티 맺어야 돼요? 일단 파티는 파티는 맺자. 우리 맺을게요. 위치는 네, 확인을 일단 파티 맺게요. 가족 상봉. 아이고 떨어졌어. 일단 내려와봐. 내려와봐. 오케이. 내려와봐요. 가족 상봉. 파티 가만히 있어. 응. 형님 가만히 있어요. 빨리 파티 초대해 주세요. 저 현아님 내려오세요. 저 가슴이 아파요. 파티하게 우리. 가자. 제가 초대할게요. 초대하고 자 오세요. 나 이거 와봐요. 나 지금 벗고 있잖아요. 다 벗고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소금만. 자 저희는. 네. 없어 봬요. 네. 자, 궁계일학사업 유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소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PC화면 잠시 꺼주세요. 화면을 공개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꺼주세요. PC화면 꺼주시고 잠깐만 있다가 장소가 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소환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한 번 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가족 네. 여러분 중에 인화님께서 우리 보고 변태래요. 왜요? 다 벗고 있다고. 자 지금 거기 같이 계시는 유저분께 놀랬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소환이 됐어요. 네. 그럼 저희가 소환이 되고 바로 일로 달려오세요. 빨리 네. 일로 달려오셔야 돼요. 장소 저희가 추가 담보 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로딩이 길어서 컴퓨터가 느려요. 네,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걸린다는 점. 가족 여러분께서 생각보다 너무, 너무 빨리 죽여주셨어요. 네,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계세요. 네, 저희 그러면은 자경담복 있겠습니다. 충각단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뭐 죽였다고 선물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를 맡아친 캐릭터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좋겠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소요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방송할 때 저희가 오프닝 때 네.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네. 진행하고 나서도 또 따로 공지사항들이라든지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네. 이 점 꼭 참고 네.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맡아친 분 한 분에게 각각 저희 캐릭 각자 네. 세 캐릭이 맡아친 한 분 총 세 네. 분이죠? 네. 네. 그들이 전체 탭으로 바꿔주세요. 네, 응으로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 엄청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기성 말았어요. 저한테 기성 말 보내주는데 다이어트가 저 4kg 쪘어요. 다이어트.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분이. 자, 그럼 바로 장소 공개 하겠습니다. 장소 공개 주세요. 장소 공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네. 1인 여기입니다. 자, 기현절벽 네. 채널은 1,000원. 네. 자, 오시면 덤벼 파르겐스야. 도망갈 거예요. 저 진짜 도망갈 거예요. 좀 우리가 살자. 나 이제 진짜 질 수가 없어. 자, 희영 씨. 희영 님 오늘 어떤 작전? 이번 작전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 이번에는 그냥 네. 버티기. 제가 볼 때는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닭을 당하면 못 버티. 버티다가 도망을 가다가 네. 알아서 흩어지기? 오케이. 왜냐면은 일단 지금 희영 님이 아까 제일 먼저 죽었죠. 네. 아니, 이거 그려야 돼요. 자 유저분들 저 하나 저 이거 절대 꼼시 아니에요. 저 시스템에 있는 걸 쓸 거기 때문에 저 한번 죽여봐요. 나 빨리 오세요. 좋은 거 있어. 여기입니다. 빨리 오세요. 자 빨리 오세요. 저희는 도망 나 떨었다. 아이고. 아 떨었다 이 씨라. 자 좋습니다. 어떤 간에 여기로 오세요. 빨리 가족분들 저 다시 한번 소환 좀 해주세요. 그쪽으로 저 떨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소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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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아직 안 보이죠? 아, 호환을 해주세요. 빨리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 쉽잖아요. 네. 뭐 자꾸 소환해달라 그래. 근데 우리 가족분들도 여기 지금 용맥 타고 오셔야 돼가지고. 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저기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 어, 나 도망갈 준비해야겠다. 저기 벌써 지금. 근데 아니야, 우리였어. 우리 그림자였어. 지금 벗어 나를 사랑해하고 죽이네. 나를 벗어 사랑해하고 죽이네. 지금 넘어가 빨리 봐봐. 기영이 여봐 지금 오고 계세요. 저거 오면은 우리 같이 처리해야 돼. 우리 같이 해야 돼. 온다. 나 연막 쳤고 나 지뢰 설치. 도망가자. 즉시 탈출. 희한하니 나 즉시 탈출. 빨간 거 보여? 네, 범인님 사망하셨어요. 어때요? 나 누가 자꾸 수리검 던져요. 우리 같은 남자끼리 너무 곤란해요. 자, 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 우리 희한이도 끝났습니다. 너무 쉽게 죽네. 야, 진짜 이거 보면 진짜 떼쟁이다. 와, 다른 아니다. 근데 저 수련님 날 쳤어요. 야, 근데 너무 빨리 끝난다. 그러니까 아까 저 보셨죠? 빨간 떼들이 막 이렇게. 나 이렇게 적극적이지 몰랐어. 우리만 죽이려고. 제가 이번엔 그래서 누가 먼저 죽었어요? 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시작하죠. 괜찮죠? 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잘못했어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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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얼마 아니에요. 제가 진짜요. 갈갑에서 몰아주게 하자. 진짜. 둘 중 한 명. 우리 저희들이 걸렸거든요. 저희들이 걸렸는데 네. 우리 희연이가 가위바위보해서 뭘 봐? 아, 안 걸린 사람이 한번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 한 명 정해줘. 해게. 그러니까 내가 정해야죠. 아 왜? 소득 떨어져야지. 아 희연이 정해요. 난 나쁜 형자 오늘부터. 아 우리들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빨리. 야 희연이니까 가위바위보합시다. 뭘 봐? 네. 이기면 되잖아. 여기서 자 마지막 저에게 진짜 기회가 있습니다. 뭐 내실 거예요? 아니 안 내요. 아 뭐 내실 거냐고. 저 갈배부 낼 거예요. 육지 빠둥이 뭐 내실 거예요? 심리전 남자답겠지? 찌? 찌 낸다고? 걸 단판입니다. 네. 빨리 해요. 시간 없으니까. 따라서부터 가야 되니까. 네. 안 내면 삼극기 가위바위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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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좁아가지고 못 도망가요. 나이도 제일 어린 게 반말하고 있어요. 오빠들한테. 그래 정색해. 뭐야 지금 뭐야 정색해요? 아싸 우리 거예요, 가족 여러분 네. 여배우의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와 정색했어. 아니 정색했어. 아니 저기요 저기요 이거 하긴 아, 했잖아. 하지 말자. 그 정한 하면 진짜 악마요. 아니, 아니 악마 아, 그래. 아니 나라 아내 유혹 아내 유혹. 네 아내 유혹. 오케이 점 찍고 와. 나라 나라 하는 거. 나도 저만아. 저만아 씨 그럼 저만아 씨. 저만아 씨 오케이 줌에 줌. 아 한 개만 내가 난 안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 해야죠. 몰아주니까 나도 해야지. 엄마 불쌍하지. 아 이쁘다 이쁘다. 저요 아, 몰아주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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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자, 저는 또 우리 희영님 이쁘니까 봐봐. 아니 이쪽 비쪽 점치는 거 좀 보여줘 이쪽으로. 오 점치는 거 보여줘. 점치는 거. 변했다. 복수할 거야. 와 복수할 거.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나란나란. 자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오 이쁘다 곱다 일로 와. 오 이쁘다. 우리 제가 또. 아 우리 안 배우 안 배워. 안 배우 또 우리 비주얼. 네 약간 점이에요. 말 잘 들을게요. 점이에요 점. 여태까지 말 들을 게 안 들었어요. 자 갑니다. 나나나나나나. 아 오세요. 아 오세요 왜요? 아 왜? 내가 그렇다고 오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왜요? 알았어. 그럼 미대할게요. 아 여기만. 아 거기 인중 안 건들게. 오케이 인중 안 건들게. 인중 안 건들게. 내가 또 인중. 자 오세요. 아이고 안 돼. 얼굴 얼마나 떡칠을 했으면. 그만해. 아싸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봐줄게.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안 되네. 자 안되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궁계이라 수업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궁계이라 수업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꼼사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네. 저희가 다른 사통, 서버 사통 아리아님 또 뽑아. 아 주세요. 이거 지울래. 자 저희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없어 여긴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있어. 없어 진짜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이뻐요. 지금 이쁘다고 지금 탁통이 지금 보여지네요. 네. 예. 네. 탁통에서 자, 또 우리 아리아님께서 궁기라서 빼고 갈게요. 돌리세요. 자 따라라라 따라라라. 자 두 번째 저희가 함께 할 서버는 빠밤 빠밤 내리세요. 천하태평. 천하태평으로
저희도 가야죠. 네. 천하태평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다시 어디지? 지금 저희가 할 텐데요. 네. 천하태평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장소는 아직 네. 미정이라는 네. 거. 왜냐하면 저희가 좀 전 서버에서 있던 장소로 다시 간다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저 수련트리 한 네, 그러니까 일단 준비만 해주세요. 저희가 얼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옷은 추가단 있고요. 유저분들은 자격단 있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도와달라고 네. 추가단 있고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세요. 한 명도 안 도와줘. 제 쪽으로 오시면 우리 점찍기 한 번 더 해요. 안 해요. 아 제가 안 해요. 예, 점찍기 하겠습니다. 안 해요. 제가 안 해요. 내가 안 해요. 내가 둘이 해요. 둘이 이제 안 피할게요. 진짜 아, 아니 됐어. 너 공평하게 하기로 해놓고 뭐 여자들도 되고 아 저 안 해요. 한 번만 하자. 딱밤 하자. 딱밤 진짜 열심히 하면 딱밤 재밌죠? 한 번만 해요. 부탁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그 부탁은 거절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자고. 동생이 방송 중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죽는 사람이 커피 쏘기? 근데 그거는 방송 중에 가족분들이 인증할 수가 맞아요. 없잖아. 한 번만 빨리 해서 수련TV 빨리 찍고 저희 세팅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바로 소환되는 대로 저희가 장소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수련 트리를 찍고요. 네, 저희가... 캐릭 세팅 다시 아 방으로 가야겠다. 방으로 가야 돼. 이거 순삭당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이게 유저분들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겠네. 방으로 가야겠다. 네. 그거 뭐야 그 저항 있죠 저항. 저 희영님 저항기로 최대한 버텨. 알겠어. 저항기로 최대한 버텨. 저항기가 없어요. 우리는 뭐 결빙하고 저 무신장막밖에 없어요. 지금 뭐 네. 저희는 대충 찍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준비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저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환이 되는 대로 바로 장소를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서버가 다시 어디라고요? 천하태평. 천하태평 네. 유저분들 우리 궁계이라 유저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궁계이라 네. 유저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빛난 아저 이글거리는 육각 금년의 주머니 아직 소환되면 안 되는데 스킬 안 찼어. 천하태평 접속 중이신 가족분들 저희 버스 TV 보고 계시면은 네. 자격 단원복 입고 예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추가 단 입고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셔도 돼요. 네, 좀. 아니 아까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할게요. 순간 나를 콤보 두면서 어떤 검사님이 사랑해 하고 죽이더라고. 이거 무슨 경우야. 여튼 저 사랑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장소가 세 명 다 저기 저거 소환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희영님 PC로 희영님 PC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 3초만 주세요. 3초만. 저희가 지금 수련트리를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트리 못 찍을 게 방어밖에 없네요. 방어로 가야 돼. 네. 그리고 파티 초대해 주세요. 제가 초대할게. 좀 보이세요. 일단 희한언니 어디 갔어? 희한언니 어디 갔어요? 희한언니 초대해야지. 개인행동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됐습니다. 자, 이벤트 장소 공개 하겠습니다. 천하태평 자, 여기입니다. 기도시에 있는 발파티 해주세요. 네, 기도시에 있는 거기고요. 자, 이제 지연이 약간 10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유저분들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물약도 먹으면서 약간의 담소도 나누면서 신문 있나? 신문도 보면서 이 채널이고요. 지금 공지사항에서도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네. 불서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네. PK 참여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지급해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때 되면 슬슬 올 것 같아. 네. 자 채널은 이 채널이고요. 자 나는 왔어. 이거 죽이자. 얘는 죽이자. 자, 추가 딱 우리 도와주는 분이야. 도와주는 분. 아싸. 아이디 과계모님이 우리 도와주러. 자, 선물 없다는 점. 역사 과계모님.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희영님. 자, 애교 한번 도와주는 거. 애교 한번 시작. 난 너를 만나. 자, 좋습니다. 자, 자유자원을 갈아입고 있어요. 벌써 왔어. 흥분했어. 도망가자. 우! 아니 도망가자. 이 정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아싸 이 정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못 이겨. 자 좋아요. 난 여기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 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도망갑니다. 나 잡아라. 피구 죽었어. 아싸 희한이 버티. 오케이. 틀렸네요. 아싸 어른 거야 버티기 좋아. 무죠. 좋아요. 오케이 난 살았지 꼴등만 아니면 자 유저분들 날 죽이러 오세요. 우우
나 공개됐다 하면 공개됐다. 오. 자, 저는 크게 살아났습니다. 적교단 수경제에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자, 빨리. 아, 뭐 빨리요. 나 사건데. 나 떨어졌어. 그럼, 아, 너무 많이 도망갔어. 같이 이번에는 작정할 때 같이 하기로 해놓고서. 아,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아니, 이번에는 우리 같이 뭐 해가지고 싸우자 이래놓고. 아니,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왔어. 우리 위치 볼 수 있잖아요. 자, 자경단 있고 범인님 죽이러 갈 거예요. 자, 차 대표, 죽이러 오세요. 죽이러 오세요. 딱 거기서. 난 피사기 있으니까. 와, 진짜 멀리. 착하기. 진짜 멀리 도망갔어. 나 온다. 저기 있다. 한 명 있다. 오고 있다. 숨바꼭질, 숨바꼭질. 아이고, 보여주면 안 되지. 지금 보여주면 안 되지. 적교단 수경지까지 갔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적교단 수경지에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고 있어요. 오고 네, 있습니다. 자,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와, 뭐 비틀었다. 깜짝이야. 여러분들, 이 방송이 10초 딜레이되기 때문에 방송 보면서 나 잡으려고 그러면 느리지. 얌요 빨리 잡아. 오, 왔어. 어, 사르게스야, 나도 있다는 거. 임정도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거. 빠빠싸게스야. 다시 한번 백스텝게스야. 어, 나 때렸다, 빨리 때려. 여러분 따라오세요. 물량 먹어. 도망갑니다. 물량 먹어. 안돼, 때리지 마. 잘못했어, 누님. 와우. 자, 우리는 막타 친분에게. 자. 한복기 하나 하세요. 옷 갈아입고 저희가 진행해야죠. 네, 저희가 이거는 다음 주에 예 해드릴 거고요. 한 번 더 가야죠. 한 번 더요. 네, 천하태평 분들도 또 아쉬워하니까 한 번 더 해서 천하태평도 마음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옷을 딴 거를 벗으세요. 벗을까요? 네, 그거 처음에 죽고 그 후에 죽인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벤트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를 죽인 처음 맨 처음에 네. 마지막으로 막타 치신 분만 저거 효력이 있다는 점 잘했습니다. 자, 저희 소환될 동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번으로 마지막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쉬워요. 이제 한 서버를 10군데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도와주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게 유저분들 반응이 좋다 더욱더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자 이제 소환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충각단 있고 충각단이요? 충각단 저희 충각단이에요. 충각단 있고 자 장소 공개 보여 주세요. 장소 공개 좋습니다. 자, 저군의 집입니다. 저군의 집. 여기는 저군의 집입니다. 네. 아, 희나님 어디 있어? 같이 있어야지. 네, 숨었어요. 야, 희나님 먼저 숨었어. 자, 채널은 1채널이고요. 채널은 1채널이고 저희가 아까 방송에 지연된다고 했기 때문에 약간 기다리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요. 피치피.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아니 무슨 나는 솔직히 되게 무섭고요. 네. 솔직히 좀 약간 생명의 위협을 어때? 좀 느꼈고요. 아, 약간 겁이 많아 희영 님. 그리고요 그치? 좀 제가요 잘못했어요. 아, 뭐 잘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고요. 우리 뭐 잘못한 것 같아. 좋아요. 희영 님 이거 물약도 먹으면서 5번 물약도 쓰면서. 안 그리고요 한 방에 죽어요 자꾸. 좋습니다. 나 여기 또 꼼시 생각했어. 자꾸 희영 님 점 찍은 거 보여가지고 진행을 못 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범위 화면이고요. 저는 권사고. 네, 망보세요. 빨리 망봐. 감시 망보. 네, 망보세요. 자, 희한한 여기 숨어있어요. 희한한 여기 숨어있기 때문에. 나가지고 쓴 없지. 같이 죽어야지. 자, 아마 같이 오셔야 될 거야. 한두 명 오면 우리가 다굴로 죽자. 어, 우리 한 명. 우리도 아니야. 속지마. 아까도 그랬고 속지마. 진짜. 아 싫어. 내가 원플로 갈게요. 그로기로 들어가서 띄운 다음에 세르겐시아 공중기야 빡빡빡했어. 벌써 오신 거 같아. 왔어. 뭐 어디 왔어? 어디 왔어? 아마 경공 없는데. 아니 방금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누가 왔어. 가서 이 사람이 왔어. NPC. 아. 오케이, 나 저기 올라가야지. 원보. 우리 저 승차비 안 배웠나? 우리 경공이 왔다 오셨다. 오셨다. 이분을 죽여. 사르겐시야. 네, 죽이세요. 파이팅. 아니 도와줘. 파이팅. 자, 도와줘. 파이팅. 여러분 도와줘야죠. 아, 진짜요? 잘못했다. 네, 범인님 당처. 잘못됐다 진짜. 도왔다. 도셨다. 한복기한. 야. 진짜 빨리 왔다. 저... 내가 검사한테 지나니. 건전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건전 들어가, 들어가. 자, 백스텝. 아니, 결빙궁 쓸 시간도 없어요. 자, 우리 희한아님은 숨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PC 화면은 저희가 공개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찾아야 돼, 복골복. 아니, 복골복이야. 지금 벌써 보셨어요. 응. 어디에 있을까? 네. 야, 밑에 봐. 이거 하면 보여주고 싶다. 아, 진짜 보여주고 싶다. 아,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네. 그 뭐냐, 희한아님한테 갈게요. 아니에요, 우리 죽었기 때문에 멀어요. 멀어요? 아, 여기 있다. 어디서? 우리가 가서 화면을 보여주자. 저기가 있네. 여기. 제 화면 보여주세요, 제 화면. 빠밤, 여기입니다. 사지성님 네. 쪽 그 위로 네. 올라왔어요. 제 화면 보여주세요. 벌써 오세요. 벌써 오고 계세요. 빨리, 우리 희한아님. 네네. 잡아주세요. 자, 제 화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화면. 네, 저거 벗었으니까 상관없어요. 빰빠밤. 네? 짜자잔. 아니, 이거 입어도 상관없는 게 저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이벤트 한번 제가 당첨됐기 때문에
입으로 옷은 벗었습니다. 그러면 네. 난 충각단 입고 희한한 일 주기하지. 오케이 나도 그러면 아, 충각단이 아니야. 아니 우리 자중단 입고 도와주자. 오케이. 오 지금 다들 어디 가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말해요 갑니다. 오 은신했잖아요 지금. 와 치사하다 진짜. 봐봐봐봐. 오오오. 아니 시청자분들 제가 제화면 보이시게 계시죠? 지도 보면은 저기 있습니다. 지도 제가 크게 해드릴게요.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희한한 저 죽이시면 돼요. 어딨어 어딨어. 자 죽었습니다. 죽었어 벌써?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희한한님께서 네. 죽었습니다. 또 죽었네요. 아 저 죽여봤자 지금 저 죽이는 유저분들 있는데 저 죽여봤자 상품 안 나갑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청와대평에서도 지금 총 저희가 궁계일학사에서 6분 그렇죠? 청와대평에서 6분 6분이기 네. 때문에 다음 주에 오프닝 때 네. 오프닝 때 저희가 당첨자 발표해 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선물 안 주신다고 네네. 자꾸 문 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속상하니까요. 이 이벤트가 저희가 야심차게 나름대로 전 서버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서버가 전 서버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게 랜덤으로 찾아가서 저렇게 네. 나머지 30개 서버를 못 한다는 줄 아시죠? 형님? 아쉽죠. 네. 정말 아쉽네요. 아쉽기 때문에 고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래도 네, 궁계일학 서버가 네. 천하태평서버에서 했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다른 서버 최대한 중복 안 되게 네. 저희가 근데 사실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네. GM 아리아님께서 네. 정말로 탁구 통해서 이렇게 랜덤을 네. 하는 거라서 네. 서버가 중복이 돼도 네.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웬만하면 하나 더 뽑고 가든지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네. 모든 서버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네네.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고정하게 네.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정말로 정확한 시스템을 맡아친 분을 통계를 내려서 네. 정말 두 분께 네, 오프닝 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네, 좋습니다.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의 전화 주지 마시고 기다리면 알아서 저희가 다 공지를 네. 하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정말 어때 네. 범인님 재밌었나요? 일단 이 저희가 네. 이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네. 많은 리스크가 있었는데 많은 리스크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이 정말 유저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저희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희영님은요? 네 좀 상처만 남은 것 같은데요. 상처만 남아서 여기 점도 남았고요. 네. 상처 점도 하나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네. 네. 아, 너무 재밌었고요.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요. 네. 되게 슬프네요. 아, 네. 솔직히 좀 슬프네요. 우리 이하나님은 어떻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유저분. 말해서 아 그냥 그 영자 캐릭터로 가가지고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네네. 아쉽네요. 왜냐면 아. 이렇게 도망다니니까 좀 창피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수가 네. 지금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가족분들이 네. 되게 막 인사도 네. 많이 저희, 해주셨어요. 네, 일단 그럼 이벤트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아, 한 번 더 하고 싶다. 한 번 더 해요. 네. 재밌다, 재밌다. 안 돼, 한 번 더 해. 한 서버 더 가자. 아쉽지만. 금상첨화에서 한 번 가자. 오빠 혼자 하세요. 혼자 가세요. 혼자. 금상첨화에서 네. MC범, 개그범 혼자 처치하시고요. 아, 예, 뭐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준비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어쨌든 영상 하나 보고 네. 네 저희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방송 모든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네, 영상 일단, 보고 네.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다 같이 네. 영상 보시죠! 같이 해줘! 네, 안녕하세요. 불쏘 메신저 희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불쏘TV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요 불쏘TV 시청자분들께 꼭 할 말이 있다는 범인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인님. 네, 안녕하세요. 이쁘시네요. 네, 요즘 불쏘TV MC로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어떻게 게임 내외로 인기를 좀 실감을 하세요? 아, 뭐 인기라기보다는 뭐 워낙 저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이 많아서 어떻게 댓글로 이제 저를 네, 지금 PC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뭐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 뭐 불편한 점 있죠. 예, 아무래도 불쏘 게임이다 보니까 불쏘에 맞게 PC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사용되는 PC지만 약간 사양이 낮아가지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네. 비싸 불쏘. 네, 이렇게 범인님처럼 불쏘를 즐겁게 플레이하고 싶지만 좀 사양이 낮아가지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쏘 에디션 PC. 네, 컴퓨터닷컴과의 제휴를 통해서요. 내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공개될 불쏘 에디션 PC를 소개합니다.
많이 뜰고 불소 특유의 화려한 캐릭터들도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이에요. 전에 쓰던 PC 사양이 정말 꼬라서 제 컨트롤이 상위 1%인 줄 알았는데 불소 A3 PC로 바꾸고 나니까 제 컨트롤은 정말 발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지 뭐예요. 다 불소 A3 PC 덕분이에요. 정말 짱이에요. 컴퓨터닷컴에서 제공하는 불소 에디션 저희가 고정 편성 이후로 처음 보내드리는 방송이었는데 아무래도 정말 매일 방송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많이 달라요. 네, 좀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네. 우리 그 뭐 희한한 님 어땠습니까? 주간 편성으로 되고 네, 범인 오늘 어떠셨나요? 네, 희한한 님 어땠어요? 네. 남자들 기싸움하네? 뭘 막던져? 난 좋았어요. 범인 님 어땠어요? 네, 저 제가 먼저 그러면 오늘 이게 주간 편성으로 되고 저희가 이제 BJ로서 이게 MC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일단은 뭔가 좀 더 책임감이 더 생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좀 약간 미흡한 모습. 약간 좀 너무 막말하고 이제 신고 당하고 이제 막 욕 저를 막 싫어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상관없어요. 하지만 좀 더 이뻐해 주시고 여튼간 오늘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내실 있게 준비해 봤는데 네. 이제 평가는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MC 범이도 함께 같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미님은요? 저요? 네. 저는 링검사를 플레이를 해봤잖아요. 저는 링검사를 플레이를 해봤잖아요. 네. 빨리 내일 와서 링검사를 빨리 플레이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으로 MC로 했잖아요. 그렇죠? 감회가 새롭네요. 네. 그럼 마이크 네. 좀 챙기세요. 아, 네,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희양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내가 챙겼어. 불소 TV가 정규 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렇게 정규적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거 한번 하죠. 불소 TV는 땡땡이다. 한 명씩. 한 명씩 오케이. 리얼로. 불소 TV는 땡땡이다. 불소 TV는 애인이다. 왜요? 왜요? 아까 다른 거 같은데 이거? 아까 다른 거 같은데. 아, 나 해봐. 왜요? 애인보다 더 같이 오랫동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하루 종일 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형님부터. 나도 불러줘야지. 운 띄워줘야지. 불소 TV는 밥줄이다. 왜요? 왜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아, 우리 보미님은요? 불소 TV는? 불소 TV는? 불소 TV는 둘째 안 해도 돼요. 봄이다. 왜요? 내가 메인이니까. 아이고. 자, 저 한 번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진행할까요? 네. 알았어요. 예. 보미님은 불소 TV는? 불소 TV는 신고다. 한우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때 한줄 게시판을 통해서 15만 댓글 달려주실 때 정말 팀장님께서 우리 한우 진짜 먹었어요. 사비로. 이제는 모르겠지만 한우 정말 사주셨어요. 사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사비 아니라니까. 몰라요. 하여튼간에 어쨌든 먹었어요. 네. 감사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소감. 네, 우리 희한아님은 어땠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 맞아. 이벤트 한 번 더 해야지. 맞아. 저 PC 어떻게 받아야 되는 줄이가.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시그니처 이스턴 판타스틱 이벤트. 시그니처 이스턴 판타스틱 이벤트. 네.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범인님.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내일 링검사가 나오잖아요. 네. 링검사를 어떻게 어떻게 키워서 네. 목표는 어떻게 키우겠죠? 목표는 염화대상을 잡고 네. 인증 사실 말머리 불소 TV 만세. 여기 아니 뭐예요? 뭐 불소 TV 만세? 아니, 지역 채팅창에 그러니까 불소 TV 만세라고 한 거를 스크린샷으로 찍으신 후에 그러니까 염화등을 잡고 네. 인증을 찍는데 그때 이제 말머리가 이제 불소 TV 만세. 아니 말머리가 아니죠. 채팅을. 자, 알려드릴게요. 네. 희한한 님 알려주세요. 설명드릴게요. 일단 될 것 같은데. 염화대성을 사냥을 린 검사로 하신 후에 그렇죠. 지역 채팅창에 네. 불소 TV 만세라고 하신 거를 네. 스크린샷을 찍으셔서 그게 그거 아니에요? 네,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 게시판에 대괄호에 하셔서 불소 TV 대괄호 네. 닫고 말머리를 다시고 네. 이벤트 참여 뭐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링 검사를 열심히 육성하신 다음에 네. 염화대상을 처치하고 네. 채팅샷을 올려주시면 네. 뭐가 네. 나가나요? 네, 바로 컴퓨터닷컴과 제휴를 통해 이게 저희가 불소 에디션 PC를 와우!
써드립니다. 아, 네. 여기 여기 5 네. 8기가 SSD 보세요. 네네. 네 그리고요. 저 대단하네요. 어 네. 저희가 이제 그 인증 사진은요 이미지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네. 말머리로 불소 TV 꼭 달아주셔야 돼요. 네네. 네. 이 이벤트는요 월요일 12시 전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12시 1분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12시 1초! 안 돼요! 안 돼, 안 돼! 또 밤, 밤 12시에요, 밤 12시. 12시. 자정, 자정 12시죠. 그러니까 택시 할증 붓기 전에. 네, 할증 붓기 전에. 야, 얘 죽인다. 그래, 택시 할증 붓기 전에 해야 돼. 그러면 결과 발표는 언제 하나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자정 12시 전에 네. 올려주신 분께 제가 추첨을 통해서 화요일 날 네. 짜잔 어떤 홈페이지 이거는 좀 약간 선물이 세잖아요 네. 가격도 있고 이거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리시나요? 네네네네 다 해드릴 거예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한 분만 저희가 드리는 거잖아요. 네. 어, 딱 한 네. 분. 네, 특별히 조금 저희가 뭐 채택되는 그 특별함. 좀 약간 간단하게 얘기해주자면 네. 뭐 사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이쁘게 쓸 수도 있고 네. 또는 멋있게 스크린샷을 굉장히 화려하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나만의 방법으로 네. 정말 네. 뽑는 네. 기준은 저희가 정말 복골복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네. PC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 하도록 하고요. 아쉽다. 네, 정말 아쉽지만 저희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한 시간 범인님 혼자 네.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한번 네. 하시고요. 다른 데 살게요. 네, 저희는 배가 고파서 돌잔치 살게요.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처럼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저희 잊지 마시고요. 특히 범인 잊지 마시고요. 신나지 네, 그러면은 마시고요. 저희 가족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요마 잊지 말아요.